진짜 얄밉다. 대박이다. 이런 걸 만들어 어떻게 알았지? 이런 사람 있는 거 어떻게 있으니까. 괴롭네요. 괴로워요. 와, 씨. 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닥터 손이고요. 저는 내과 전문의 닥터 하이입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도 기대하지 말래요. 거기 월세 내고 계속 살면 되잖아요. 진짜 집주인은 월세만 받으면 되니까 계속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월세 90이 참 쉬워. 여기 그때 선빈이네는 부모님 의사라 그랬잖아요. 아, 그러네요. 금수저죠. 우리 도지학생 우리처럼 흙수저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 도지학생님이 결국은 전세 사기를 당한 게 맞았네요. 순간 한 1억 8천 날린 건가요? 네. 네. 아. 진짜 너무 마음 아프다. 고소장도 써야 되고 막 이럴 텐데 그럴 시간이 없겠지. 문헌이 아직 연락 안 됐죠? 네, 최근에 당직 설 때도 힘들어하더니 엊그제 윤미성 산모 사망한 게 충격이 컸나 봐요. 뒤에 추민쌤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그러니까요. 전공의가 탈출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저희는 도망간다 그러죠. 네. 저희 동기 중에 두 명이 1년차 때 도망을 갔고요. 실종신고까지 냈었잖아요. 그렇죠. 와이프한테 막 전화도 걸고 저도 이제 의국장을 했으니까 이제 도망간 전공의를 잡아오는 걸 저희는 추노라 그러죠. 추노꾼을 많이 했었죠.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다 갖고 있어요. 일단 집 주소도 있고 일단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집으로 찾아가죠. 맞아요. 몇번 갔었잖아요. 그렇죠. 묘용이 면담을 하죠. 어쩌려 그러냐. 열심히 설득을 하죠. 설득을 하는 이유는 사실 그 도망간 전공의 때문도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응급실을 돌 때 도망갔던 전공의가 한명 있었는데 저는 이제 밤 11시까지 퇴근을 못하고 있었고 그 친구는 당직이었는데 보호자분이 트리거가 된 거죠. 보호자분이 막 정말로 큰 소리로 막 뭐라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전공의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탁 일어나더니 밖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간호선생이 와가지고 전 선생님 어디 가는 거예요? 아 화장실 갔겠죠. 뭐 어디 갔겠어요? 이러니까 선생님 화장실이 여기 응급실 안에 있잖아요. 그럼 어디 간 거지? 돌아왔어요? 하루 정도 있다 돌아오셨는데 아 그날, 하루 탈주? 네 하루 탈주였죠. 이제 그 정도면 양호한 건데 자고 있는 병원에 있는 걔네 동기들을 이렇게 막 소환해가지고 야 얘 탈주했으니까 네가 내려와서 봐라. 이게 힘들어서 도망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아무리 잠을 많이 못 자고 해도 내가 보는 환자가 뭐 너무 안 좋아졌거나 보호자랑 나랑 이렇게 관계가 틀어졌거나 교수님이나 아니면 선임 전공이랑 내 관계가 좀 틀어졌거나 이렇게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때 결국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일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아마 보호자분들하고 이렇게 감정적인 교류를 좀 피하려고 하는 이유도 서운하고 실망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를 좀 두려워하죠 저희도. 네,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오른쪽 약간 깊은 곳에 여기 2cm 정도 이상한 거 보이시죠? 뭐 혈액 검사상 암 수치도 높아서 간암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암 같은 경우는 이제 암 중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게 영상의학적 소견이랑 피검사만으로 확진할 수 있는 질환이죠. 이제 조직 검사를 굳이 하지 않고도 간암을 확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다른 암들은 뭔가 의심이 되면 조직 검사합시다 이러는데 간암은 영상의학에서 의심이 되면 아 이거는 간암입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암인 거죠. 심장의 모든 판막이 다 새고 있습니다. 아유. 저희 병원으로 전원돼 올 때 CPR 때문인지 뇌손상도 입었고요. 너무 안 좋네요, 상황이. 이미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뇌손상이 있는 게 이제 뇌파 검사에서 확인이 됐다는 거는 이식이나 이런 치료도 받기가 어려워요. 순위에서 이제 뇌손상이 없는 사람이 앞서기 때문에 아니, 이 병원은 환자가 아파도 그냥 냅두는 거야, 뭐야? 한 시간 전에 트리돌 원앰프 들어갔습니다. 아니. 말고 패치틴? 패치틴인지 뭔지 그거 나. 혹시 마약성 주사 중독이세요? 워딩을 좀 세게 했어요. 중독했냐고 딱. 마약성 주사 중독이냐고요. 저도 되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한 환자가 이제 자기 췌장염인 것 같다. 꼭 집어서 이 패치진을 놔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좀 이상하다 했는데 딱 이렇게 팔을 걷었는데 최열한 주사바늘 자국이 딱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솜을 붙이고 온 거예요. 아, 그래? 솜을 붙이고 왔어요? 환자분 여기 오시기 전에 다른 병원 들렸냐 이랬더니 다른 병원 어딜 들렸는데 그냥 왔다. 너무 이상해서 그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그 환자 혹시 거기 보고 갔나요? 이랬더니 저희 그 환자 지금 여기 계신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지금 여기 계신데요? 이랬더니 어? 저는 여기 명단에 있는데? 누구누구씨? 이러는데 이제 그 환자는 탈출을 한 없어, 거죠. 도망갔어. 응, 거기서 주사를 맞고 거기서 이미 한 대 맞고 한 대 맞고 또 나달라고 했는데 안 놔주니까 퇴원 수속도 안 받고 퇴원 수속도 그냥 온 거예요, 대뜸.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 못 놔준다. 그렇죠. 네. 마약성 진통제가 의존이 될 수 있죠. 의존성이 네. 있기 때문에 진통제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 타이레놀이라는 진통제가 있고 소염 효과, 그러니까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 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NSAID라고 하죠. 웬만한 통증들은 그런 타이레놀이나 아니면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여기서 끝나는데 이제 수술 후에 아프다거나 아니면 급성췌장염 같이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거나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트리돌이라는 약도 마약성 진통제랑 기전은 비슷하지만 얘는 의존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약은 많이 쓰이죠. 네. 니들이 잘못해서 지금도 누워있는 거 아니야? 아니 환자분이 할머니가 수술 전부터 폐렴이 있어서 아 너무 힘들어 보이네.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고통 받고 계세요? 아 오늘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 너무 하이퍼 리얼리즘이에요. 지금 거의 뭐 이거는 적당히 리얼리티를 살려야지 이거는. 그 사실주의. 좀 소리 지르는 보호자분들이 좀 있죠. 병원에 있으면은 예민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나의 소중한 사람이 아프니까 이게 환자가 다 좋아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도 한번 보호자분한테 불려간 적이 있어요. 이제 응급실에서 60대 후반 환자분이 오셨어요. 이제 따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병이 있다는 거 모른 채로 폐가 너무너무 나빠진 채로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사실 당장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이거 병이 너무 묵혀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중환자실을 일단 가셔서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다. 인공호흡기 못 될 가능성도 높다.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대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입원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보호자분이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보호자가. 아드님이 네가 뭔데 중환자실을 보내고 네가 뭔데 인공호흡기를 달았냐? 아니 나는 일단 환자의 허락을 받았고 보호자분 따님도 동의하지 않았잖냐. 그러니까 그분이 아드님이 따님은 돈 내는 보호자가 아니다. 정말 저는 정말 돌아가실 것 같아서 살았는데 죄송하다 그랬죠. 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죠. 저도 참 많았는데 그렇지만 뭐 잊어버리고 사는 게 내 멘탈을 위해서 저는 잊지 않고 여기서 얘기했지. 둘이 너무 다정한 거 아니에요? 진짜 좀 여기 이제 완전 밀어주네. 안 돼, 어떻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안 돼. 야 근데 나 개구리 왕눈이야? 너무 많이 감은 거 아니야? 개구리 소년 기억나시죠? 아 개구리 그쵸. 소년 빰빠밤. 어릴 때 매기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 맞아요. 매기 진짜 무서웠어요. 매기가 진짜 공포에 대해. 근데 나중에 매운탕 나온 거 별거 아니라고. 비싸 근데. 먹을 시간에 있지? 불쌍해. 끼니 챙겨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워요. 그쵸. 전공이 때는 저도 진짜 힘들 때는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안 먹었어요. 뭐 할 거리요? 애당을 서고 있죠 지금? 분노가 쌓였어. 지금 방방당해요. 나는 뭐 출근하고 싶어서 야 더 신난다 이러면서 출근하는 줄 알아? 그렇죠. 속으로 외치고 있죠. 제발 돌아와. 도망간 사람들한테는 양가 감정이 들어요. 네가 도망가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밉지만 그래도 제발 돌아왔죠. 제발 있어줘. 다 용서해줄게. 꼭 참고 하는 사람한테 일이 자꾸 몰리더라고요. 의과대학 때 그런 게 있었죠. 이제 모든 수업에 필기를 정리하는 족보라는 게 있었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필기를 정리하는 게 있었는데 족보를 이제 발로 쓰는 사람을 발조커라 그랬는데 이 발조커들한테는 항상 서론이 갔죠. 이제 첫 제일 시간. 쉬운 파트. 제일 쉬운 거. 항상 에이스들은 가장 힘든 수업, 가장 내용이 많은 수업. 교수님들 막 랩하시는. 그런 수업은 다 에이스한테 갔죠. 전공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좀 고민 척하는 여우들도 있었어요. 그게 더 맵죠 이제. 진짜 곰은 여우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잘. 나 잘 몰라. 오늘로써 제 의사 생활은 끝입니다. 이 얘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맨날 만날 때마다 나 그만둘 거야. 근데 2년차가 되고 3년차가 되고 결국은 그쵸. 좋을 걸 하죠. 그렇죠. 교수님 아. 따뜻한 커피 드세요. 예. 오히려 약간 너무 힘들어서 미쳐버린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약간 하이해지죠. 이상한 웃음이 나오고 괜히 막 웃고 막
저는 너무 힘들면 당직실에서 춤을 췄어요. 여우가 돌아왔어. 지금 엄청 힘든 척. 지금 힘든 사람이 누군데? 아, 나 진짜 빡치네. 하지만 교수님들은 또 도망갈까봐 우쭈쭈 해주죠. 어쩔 수 없죠. 당분간 다른 데 돌지 말고 여기만 돌아. 우리 은원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오늘은 일찍 들어가. 일찍? 아니 여기는 지금 3일째 당직이라고요. 오늘까지만 당직 부탁드려요. 뭔 소리야. 야, 뭔 소리야. 당직을 당장 써야지. 아, 열받아. 이거 에어컨을 좀 켜야 될 것 같아. 에어컨 켰다, 에어컨. 오늘 너무 힘드네요. 드라마 보는 게. 아, 오늘 너무 트라우마가 떠올라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할 줄이 없다는데 어느 자식이 참고 있어요. 확실한 불이익이요. 김준환 교수님. 이렇게 정리하시죠. 전공의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항상 대신 사과를 네, 해주시기도 하고 방패가 되어주시죠.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전혀 자기랑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마치 무슨 뭐 재밌는 뉴스 기사 난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자기는 리베이트 왜 했으면서. 그러니까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에? 미쳤어요? 왜 그만둬? 뭘 그만둬요? 절대 못 그만둬요. 불쌍해, 어떡해. 절대 못 그만둬. 나 오늘 당직. 그렇죠. 저랑 친했던 동기 언니도 한번 이제 윗년차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1년차 때 짐을 싼 적이 있어요. 까만 봉다리에 갑자기 옷이랑 막 짐을 막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라. 일단 붙잡아야죠. 언니가 왜 나가냐. 한참 말리고서 이제 진정이 됐는데 또 도망갈까봐 우리가 방에 있던 모든 봉투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 나무꾼이 꼭 선녀가 그쵸. 올라갈까봐 옷을 숨기는 것처럼 그 날개 옷 숨기는 것처럼 저기 도재영 산모 재환자인데요. 저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해서 당직 선생님한테 오더 내고 매니지 좀 부탁. 아 뭐야, 네가 네가 해, 네가 해. 아 뭐야. 이거는 정말 상도를 어긴 겁니다. 지금 이게 5시 반이잖아요. 이때가 근데 크리티컬한 5시 반이에요? 아까 지금? 5시 반이었어요. 자기 환자를 안 보고 퇴근을 한다. 이거는 진짜 개민폐죠. 아니 그거를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간호사 통해서 얘기하는 게 진짜 비겁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직접 얘기할 용기는 없고 근데 저희도 이렇게 던지고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종종? 근데 이러다가 간호사 선생님한테 저희가 화를 많이 내게 돼요. 이게 전공의들이 아니 그걸 왜 내가 해야 돼요? 이러면서 간호사들한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간호사 선생님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어? 아, 근데 진짜 그러니까, 너무 얄밉다. 진짜 얄밉다. 진짜 얄미운 거 다 모아놨네. 아직 수술상도 안 차렸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와 진짜 얄밉다. 대박이다. 이런 걸 만들어 어떻게 알았지? 이런 사람 있는 거 어떻게 있으니까 치프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옆에서 보고 배우려고요. 아...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괴롭네요. 괴로워요. 와 씨 욕이 나올 것 같은 걸 참고 있어요. 뭐야? 뭐야? 오, 진도가 그냥 너무 빨라. 어이. 칫솔도 두 개야. 칫솔 두 개네. 천명태 교수님 약이 아니야? 오늘 천명태 교수님인데 퇴근하시면서 자기한테 절대 전화하지 말라고 하셔서. 근데 이것도 참 하이퍼리얼리즘이네요. 그렇죠. 당직표에 어떤 분이 있는데 굉장히 전화하기 어려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좀 젊으신 우리랑 좀 친한 교수님한테 다짜고짜 전화를 하죠. 교수님이 당직이 아니신 건 알지만 오늘 당직이 그분이십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반응 분이 계시죠. 아이고 선생님은 이런 상황 오면 저한테 짜증내지 않으시나요? 잘 때 건들면 싫어. 잡겨오는 거 싫어요. 저 그래서 이게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살금살금 나가서 됐어? 그래서 저희는 슈퍼킹 사이즈 침대를 샀죠. 양쪽 끝에 붙어 자죠. 오 진짜 안 좋네. 이거는 완전 어큐트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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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센터 어브럭션 같아. 아이고 힘났네 이거. 저거 태반 박리가 엄청 초응급이죠. 저런 상황에서는 눈물이 나요. 지금 도재영 산모 수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블러드 클롯도 엄청 나오고 애기 맥박 80에서 계속 회복 안 되고 있어요. 교수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요. 전화가 엄청 초조하죠. 저기 전화를 엄청 많이 걸어야 돼요. 연차가 낮은데 병원에 나밖에 없고 이러면은 무섭죠. 내 결정에 환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엄청난 압박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난 너무 졸려. 그럼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나 이 정신에 내가 이 환자를 봐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러면 이제 머리가 갑자기 새하얘지잖아요. 당장 수술 들어갈 테니까 수술방에 어텐딩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산모는 좀 특수한 것 같아요. 저 응급실 때 기억나는 환자가 있는데 28살 정도 되는 산모였고 임신 26주였고 근데 환자가 너무 산증이 심하고 열이 한 39도까지 나고 환자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아 자기들이 보기에 너무 중환이라고 그래서 내과 선생님이 봐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환자분이 왜 그렇게 열이 나고 아픈지 원인을 몰랐어요. 이걸 어딘가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정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진단이 안 된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버지가 저한테 와가지고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딸만 살려달라고 아기는 그냥 낙태시켜주고 내 딸만이라도 살려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제 손을 붙잡고 얘기하는데 그 순간 이제 그런 결정을 어떻게 내가 하나 나밖에 없나 이 순간이 드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추미나 선생님처럼 온갖 때 막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이거 좀 받아달라고 이 환자 어떡하냐고 막 전화를 걸었는데 감염내과 교수님께서 나한테 입원시키고 애는 낳아라 7삭동이 8삭동이밖에 안 되지만은 그냥 신생아 중환자실을 보내자. 결국에 둘 다 살았어요. 제가 그 환자들을 이렇게 꾸준히 관찰했는데 그때의 두려움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속으로 욕 많이 했어요. 내가 미안해. 돌아가는 상황을 대충 이해는 했는데 전공의들도 자기만의 룰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개입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오늘은 되게 좋은 사제 시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직장과 다르게 대학병원의 교수와 전공의는 스승과 제자라는 그런 게 있죠. 양석현 교수님도 그렇고 일단 제자라고 불러주신다는 것 자체가 좀 고마운 일이죠. 좋은 의사가 될 거야. 오늘 너무 잘했어. 당근을 주시네요. 그렇죠. 이러면 절대 도망을 못 갑니다. 교수님의 기대를 받는 순간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고민하면 그렇죠. 교수님들의 기술이죠. 인공호흡기를 인공호흡기를 지금 리셋하고 있죠. 사망시간 23시 05분. 저도 이제 내과니까 이런 사망 선언을 참 많이 했어요. 마음이 이게 무겁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순간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첫 사망 선고 할 때 아, 내가 이걸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투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어렵더라고요. 그 딱 말을 꺼내는 순간 이제 터져나오는 그 가족들의 그쵸. 그 그쵸.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도망치듯이 방에서 나오잖아요. 환자 장례식 간 적 있어요? 한 번 있어요.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전공의를 하기 전에는 내 환자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꼭 가야지 했는데 좀 뭔가 죄송한 마음이 들거든요. 이게 약간 그래서 내가 그때 좀 더 했으면 이런 생각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가기가 발이 잘 안 떨어져요. 오늘은 드라마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너무 리얼해서 다시 전공이 한 줄 알았는데 감수를 아주 잘 받았어요. 아무튼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